자, 중일, 현일 중 시사 박 교재 5단원 문법 파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단원마다 중요한 문법이 두 가지씩 나온다 했고요. 먼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엔 감탄문이네요. 감탄문. 두 가지 문법. 자, 요 교재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했던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빈 공간에다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 중에 몰랐던 것들은 필기해 두시거나, 뭐, 아니면 공간이 좋으면 다른,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공책 이런 곳에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그동안 선생님이 명사라는 건 이름씨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씨는 누구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 했죠. 여기서는 주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뜻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불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첫 번째 뜻은 뭐다? 오케이, 뭐뭐 하는 것이죠. 뭐뭐 하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다? 이름시 명사가 되는 거죠. 뭐 다더지 나머지 뜻도 알아야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뭐뭐 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죠. why.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가 된 거예요? 이 뜻으로 사용되면 뭐뭐 하기 위하여로서 사용될 때는 부사적 용법, 어찌시적 용법이겠죠. 부사. 그다음에 세 번째 뜻은 뭐였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뜻은 뭐뭐 하기 위한이었죠. 뭐뭐 하기 위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집에 갈 시간, 뭐 집에 갈, 집에 가기 위한,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시적 용법, 어떤 시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 뭐다?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너를 만나서 행복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행복하다고?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적 용법, 어찌시 부사적 용법이죠. 자, 이네 가지 의미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은 첫 번째 뜻,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도 돼요. 수영하는 것도 무엇이고 수영하기도 무엇이니까 우리말 해석으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는 의미가 되어서 문장 속에 사용되는 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얘는 부사적 용법, 얘는 형용사적 용법, 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설명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의미가 되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의미가 되어서 문장 속에 사용되는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하며, 누가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역할을 할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수영하는 것, 집에 가는 것, 지각하지 않는 것, 무엇, 그것이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이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해요. 모든 역할이라고 안 했어요. 거의 모든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그거 좋다. 그거 좋네. 뭐 어렵지 않은 표현이죠? 뭐예요? It is good 하면 되겠죠. 자, 누군가 친구가 It is good 이러면서 확 지나갔어. 그렇죠? 그거 좋은데?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야,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묻겠죠? 그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What is good? 하겠죠. It is good! 하고 지나가니까. What is good?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매일매일 산책하는 것이 건강에 좋대. 이럽니다. 자, 매일 산책하다가 뭐야? 매일 산책하다. 매일 산책하다는 walk every day죠. 그리고 walk, 이거 이래. Walk every day죠. 말을 안 듣네, 얘가. 이게 왜 이래?
아, 고집 세다. 그래서 매일매일 산책하다는, 이거 안 할래나 보다, 얘는. 매일매일 산책하다는 walk every day예요. 와, 고집 세다, 얘. 오, 지우 다시 쓰지 뭐. 다시 써도 이러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서식이 고정돼 있구나. 이건 뭐 버그가 있는 건지 뭐왜 이래 이거. Walk every day예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매일매일 산책하다를 매일매일 산책하는 것 바꾸고 싶으면 뭐가 되니까? To walk every day가 되니까 To walk every day is good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To walk every day 매일매일 산책하는 거 이게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요 덩어리가 하는 역할을 보고 뭐라고 한다? 무슨 역할 한다? 무슨 역할 대답해야죠. 주어의 역할 하죠. 문장의 주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니까 얘가 터넘고 가지도 않고. What is good? To walk every day is good.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절.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정리하면 to 부정사의 명사절 용법은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만들 때 쓴다. 누가 다. 매일 산책하는 것이 좋다. 물론 누가는 아니고 무엇이긴 하지만 어쨌든 누가 다 만들 때 쓰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이 동사 부분에 주인장이 되어서 이런 걸 보고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은 문장의 주어를 할수 있다. It is good 자리에다가 뭐뭐 하는 것을 그대로 요거 싹 치우고 요거 집어넣으면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좀 할까요? 학교에서도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영어는 동사가 빨리 등장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가짜 주어를 갖다 놓습니다. 가짜 주어. 가짜 주어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가짜 주어 뭐였습니까? 기억나야죠. 가짜 주어. 이시죠.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세 번째 이시 있다 했었습니다. 비인칭 주어 말고, 가짜 주어. 그래서 it is good 좋다 그것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이 it은 그러니까 it is good 그것은 좋다 해놓고 뒤에다가 저 it 자리에 있던 얘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럼 it is good to walk every day 하면 좋아요 매일매일 걷는 것 해서 이걸 보고 가주어 이걸 보고 진주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it이에요. 뭐 인칭 대명사 it도 있고. 뭐 날씨 얘기하거나 시간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 it도 있지만 얘는 가주어 it이라고 하고 여전히 비인칭 주어처럼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주어 역할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주어 역할하는 녀석 봤으니까 이제 다른 역할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 취미는 그거야. 이번엔 또 친구가 내 취미 그거다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내 취미는 그거다! 이상한 놈이죠. 그러면 취미가 hobby니까 영어로 뭐라고 했겠다? My hobby is it.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 취미는 누가 다 만들고 있죠. 내 취미는 그것이다. My hobby is it. 그거 당연히 내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야, 네 취미 뭔데? 묻겠죠. 이거 영어로 하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씨니까 what이죠. what이 일로 가고요. 얘 따라 나가겠죠. 그래서 네 취미 뭐니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What is your hobby? 라고 묻겠죠. What is your hobby? 그랬더니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내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이번엔 될라나? 안될것 같은데. 음악을 듣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Listen to music이죠. 또안 되네. Listen to music이죠. 음악을 듣다라는 표현은 Listen to music이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음악 듣다가 아니고 음악 듣는 것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음악 듣다라는 말을 음악 듣는 것으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다? My hobby is to listen to music. 됐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것이
것이다. 음악 듣는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것이 것이다 될때 그때의 역할을 보고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내 취미가, 그러니까 보어는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명할 때 뭐, 이것은 책상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 그래서 써줄게. 그래.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상. 이름씨잖아. 것이죠, 것. 근데 여기다 이다 되면 이게 것이, 것이다 됐죠? 누가 다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될 때,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본 사람들이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뭐, 내 취미가 뭔지 설명해주는 말이다라는 뜻으로, 보충 설명할 보자, 한자가 있어요. 말 어자 써가지고,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보호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우니까. 그냥, 것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다 붙였어, 비동사 때문에. 그럼 그거, 이게 이 부분, 요렇게, 이걸 보고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보호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y hobby is to listen to music. 맞습니까? 자, 요런 역할을 하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전에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 했어요. 이 자리에다가 to work every day를 집어넣은 경우고, 그럼 그렇게 하면 주어, 동사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가짜 주어 갖다 놓고 얘를 뒤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한 건, 여기, 것, 그것인데, 요거랑 합치니까 그것이다 되죠? 그럼 이것도 음악 듣는 것인데, 이거 붙이니까 음악 듣는 것이다 되죠? 이럴 때 보호 역할 한다고 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들입니다. 자, 이번에 친구가 지나가면서 나는 그거 좋아해! 이랬어. 그러면서 막 뛰어가 버렸어.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넌뭐 좋아해! 이러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뭐 어렵지 않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I like it. 또왜 이래? 에이. I like it. 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러면 뭐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무엇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으로 가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니까 What do you like? 라고 묻겠죠. What do you like? 그랬더니 그제서야 대답해줍니다. 자, 요거 끊어읽기 해보면, 누가, 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이건 한 덩어리 취급해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다 붙여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하겠죠. 난 좋아해. I like. 그 다음에, 책 읽는 것. 무엇, 책 읽는 것. To read book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책을 읽다가 read books니까 to를 붙여서 to read 하면 읽는 것이 되고. 자, 요럴 때 요걸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이런 역할을 한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목적어 역할. 그래서 자, is 하는 역할 쭉 보고 있어. It is good 했을 땐 주어야. 왜냐하면 누가 다 만드니까 주어네. 근데 그 자리에 to work every day is good 하면 이건 to 부정사가 얘도 원래대로 다시 쓸까요? 가짜 주어 없애고 진짜 주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보면 누가 다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 취미는 그거 것이 것이다 되고 있어. 음악 듣는 것이 것이다 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는 좀 달라졌죠. 아까랑 반대되는 것 같죠. 뭐 그래도 내 취미가 음악 듣는 것이다 됐으니까 이럴 때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I like it. 나 그거 좋아해. 자, 요런 부분들, 요럴 때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고, 책을 읽다 리드북스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설명할 건, 그럼 뭐뭐 하는 것이란 말 말고, 뭐뭐 하지 않는 것, 뭐뭐 하지 않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칩시다. 그럴 때는, 자, to do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to do에 not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to do에 not을 넣고 싶으면 not to do 하면 돼, not to do. Not to do. 그럼 to do는 뭐뭐 하는 것이었는데 not to do 하면 뭐뭐 안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안 하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강조해서 절대로 안 하는 것 하고 싶으면 not 대신에 더 강력한 never를 써서 never to do.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하나 오해할까봐 하나 빠뜨린 거 있는데, 자, be 동사를 가지고도 to 부정사 만들 수 있어. to 부정사 만든,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되다 이런 거 있다. 의사가 되다. 그러면 be a doctor죠. 그럼 이걸 가지고 되는 것 하고 싶으면 to be a doctor 하면 되고요. to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be 동사 뭐 여기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싶어. I want to. 여기 I 있네.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하면 틀려요. to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됩니다. I want to be a doctor. 이렇게 하면 나는 의사 돼. 나는 원한다. 무엇을 의사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목적어 역할하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비동사도 to 부정사 만들 수 있고 그러면 to be 이런 식으로 나는 뭐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행복해지다라는 동사가 없으니까 행복한 happy 얘를 to 부정사라는 건 to 뒤에 하다라는 의미를 넣어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I want to happy 하면 안 되고 행복한을 일단 행복해지다로 만들어 준 다음에 행복해지다가 됐으니까 드디어 행복해지 는 것,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I want to be happy. 뉴스 우리도 다 아는데 똑같지? 이준석이 그 경찰서 오케이.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나겠죠. 어쨌든, 자, 정신 차리시고, to be, 이렇게. be 동사도 to 부정사 될수 있어요. 오케이. 뭐, be 동사의 뜻이 이다, 또는 있다. 뭐, 이다란 뜻에서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이다 하면 의사가 된다는 뜻이니까 뭐 어쨌든 이거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to be 하면 뭐 되, 이는 것, 이는 것 이상하니까 되는 것 이건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있다를 to, 있다란 뜻으로 쓰였을 때뭐나 여기 있고 싶어 해볼까요? I want. 그러면 여기에가 here고 여기에 있다는 be here 하면 되겠고 여기에 있다가 됐어.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럼 여기에 있다를 여기에 있는 것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I want to be here. 이런 식으로도 to 부정사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 be 동사나 일반 동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반드시 동사의 원형 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원형이라고 하죠. 뭐 to, has 이런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to have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안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담배를 절대로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담배 피우다. 선생님 아직도 못 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담배 피우다. 스모크가 있죠. 이거 하다시예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것 하고 싶으면 to고 그럼 담배 안 피우는 것 하고 싶으면 not to smoke 하면 되는데 절대로 안 피우고 싶다니까 not보다 강력한 거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로 담배 피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나오는지 볼까요? 생각하고 있죠. 짜잔, never to smoke is goo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할때 not이나 never를 쓴다.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렇죠. 나는 이것을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거 칼질해 보면, 나는 이것을 먹는 것을이네요. 먹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이거 먹는 거, to eat this.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want 동사에. 근데 똑같은 얘기를 나는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을 원한다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원한다는 I want고, 안 먹는 것은 not to eat this. 하면 되겠죠. I want not to eat this. 하고, I don't want to eat this.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네요. 어쨌든, not이 들어갔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의 계획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보호 역할 하는 거고요. 이거 우리말 보면, 무엇은 다, 누가 다네요. 그래서 내 계획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My plan is not to be late for school. 자, 지각하다가 be late for라는 건 외워야 되는 건 알고 있고 이미 외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be late for school 하면 학교에 지각하다야.
근데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것 해야 되니까 투두에다가 not 넣으면 not to do 된다 했으니까 not to be late for school 하면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을 보고 하는 일이 뭐니 하면 보호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설명할 거는 자, 처음에 설명할 때 it이 하는 모든 역할을 할수 있다고 얘기 안 했고요. 거의 모든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왜 띄어져 있어? 이 설명은 이미 대화 파트 할때 내가 선생님이 좀 설명한 적 있어. 자, 그래서 to 부정사는 want to do, would like to do, hope to do, hope 희망하다죠? 알고 있죠. 뭐 I hope to go there. 난 거기에 가는 것을 희망해. I plan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계획해. Decide. 알아야죠. 결정하다였죠. I decided to go there. 나는 결정했어. 거기에 가는 것을. I like to go there. 나는 좋아해. 거기에 가는 것을. 이렇게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to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데, 하지만 it은 동사의 목적으로 I want it. I would like it. I hope it, I plan it, I decide it, I like it. 그래서 it은 얘들의 목적어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될수 있는데. 자,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만 하면 부족한 게 뭐냐? 학생들이 도대체 전치사가 뭔지를 몰라요. 선생님, 그동안 뭐라고 불렀던 겁니까? 앞제비씨라고 불렀던 애들 있죠? 그러니까, 앞제비씨 뒤에 뭐뭐 하는 것, 명사가 오면 된다 했죠. 앞제비 씨의 중학생 명칭은 전치사라고 했고,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라고 했고, 전치사 뒤에는, 그러면 전치사가 앞에 놓는 말이라고 했으면,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명사가 온다 했죠. 이런 식으로. 그쵸? In the room.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안에 하고 싶으면, in it. 그방 안에 하고 싶으면 in the room이고, 이거 뭐 아까 얘기했던 적이 있으면 in it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된 it을 보고 전치사의 목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전치사 종류를 쭉 알고 있습니까? 뭐뭐뭐 위에, 그쵸? 뭐뭐 밑에, 그쵸? 뭐뭐 뒤에 이런 것들, 이거 전치사죠. 그 다음에 뭐불뭐 둥실둥실 떠서 뭐뭐 위에 over 이런 것들 전치사라 했죠.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하여가 뭐예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about 이것도 전치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돼. 전치사가 뭔지를 그래야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to 부정사가 사용될 수 없다는 걸 이해를 완벽하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전 수업에 그 대화 파트에서 뭔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아,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그래서 나는 원한다 이러고 있네요. 나는 원한다. 뭘 원하는데? To swim in the pool. 수영장 안에서 수영하다였는데 이거 붙여가지고 수영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I want it. 그거 원해. I want to swim in the pool. What do you want? 나는 원한다. 똑같네요. I would like to have lunch now. 지금 점심 먹다였는데 점심 먹는 것을 원해. 다 됐죠? 그래서 I would like it이죠 또. 나 그거 원해. I hope 나는 희망한다.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 Someday 언젠가 언젠가 someday는 언젠가는 이란 뜻입니다. 언젠가 거기에 가 다였는데 가는 것 만들어 갖고 I hope it 나 그거 희망한다. 언젠가 거기에 가는 것 그거 말이야. I decided 난 결정했어. To go see a movi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것을 결정, 가기로 했어. 이 말이겠죠.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가는 것을 결정했어. What did you decide? 무슨 결정 내렸는데? 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거 결정했어. I decided it. 그러니까 want의 목적어, 동사들이죠. 얘들은 전부 다 동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to 부정사들이 쓸수 있고, 특히 want, would like, hope, plan, decide 같은 애들은 to 부정사만, 그러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이 뒤에 놓고 싶으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놓고 싶으면 반드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었는데 want 뒤에 오고 싶대, would like 뒤에 오고 싶대, hope 뒤에 오고 싶대, plan 뒤에 오고 싶대, decide 뒤에 오고 싶으면 to do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like는 애가 성격이 좋아서, 자, 무슨 얘기 할 거냐?
자, 지금까지 보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거 배웠는데 뭐 do나 또는 be 이런 것들을 to do 또는 to be 만들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이 혹시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대답할 수 있어야죠.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ing 붙이는 것도 뭐뭐 하는 것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5과 하고 있는데 6과에서 주요 문법이 뭐가 나올 거냐면 동명사라는 걸 할 거예요. 동명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에 ing 붙여서 두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뭐뭐 하는 중인은 현재 분사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떤 하다 씨가 어떤 시 됐다 했었고요. 뭐뭐 하는 중인 이 뜻일 때는 하지만 뭐뭐 하는 것 됐을 때는 어? 것이네. 곧 무엇에 대한 대답이네. 그쵸? 안만 길어봤자 이시네. 그쵸? 그래서 또 명사 이름식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된 거 보고 동명사라고 했어. 자, 그러면 like에 대해서 설명하다 갑자기 동명사 얘기했는데 like는 성격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 피자 먹는 걸 좋아해. 나는 좋아한다. 피자 먹는 것. to eat pizza 해도 상관이 없고 이거 대신에 eating pizza 해도 얘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둘 다 먹어와도 상관없어. 근데 want, would like, hope, plan, decide 같은 애들은 want to do, would like to do. 자, 입이 기억한다 했습니다. want to do, would like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또는 뭐 to be, want to be, would like to be, hope to be, plan to be, decide to be 밖에 안 돼요, 애들은. 얘들은 doing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자, 얘들은 편식한단 말이야. 편식.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목적으로서 뭐가 와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아까 대화할 때 뭐 설명했었냐.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거기 가다. 자, 간단한 표현을 설명할게요. 거기 가다가 고대어죠. 그럼 거기에 가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go there를 지금 배우고 있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자, 근데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다? I want다 했어.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가는 것 할 수 있는 하나 더 씁시다. 거기에 가는 것으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going there죠. 그렇죠? 근데 나는 거기에 가는 것 to go there도 거기 가는 것이고 going there도 거기 가는 것인데 여기 want가 왔네. 그럼 무엇을 원하니? 목적어 자리에 둘 중에 어떤 형태? 그렇죠. 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결국은 I want 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볼까요? 그거 어때? 이릅니다. 그거 어때? 이거 우리 대화 파트에서 약간의 김밥 드셔보시는 것 어때요? 할 때 했었죠? 뭐였습니까? Okay, how about, what about 이었죠? 그럼 그거 어때? How about it? 하면 되겠죠? 제안하는 표현이죠. 그거 어때? How about it? 됐습니까? 근데 이거 그것 자리에 이거 지우고 거기에 가는 것 어떻니? 라고 권유하거나 제안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How about 해놓고 거기에 가는 것? 이거 to go there 하면 되잖아 랍시고 이따구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자, 이 to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to 부정사도 있지만 지금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보고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to 전치사의 to로 한다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전치사도 있어.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떤 느낌이 드냐? 이거 전치사죠? 근데 전치사가 또 나왔어.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안 되고 이걸 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럼 교재 뭐 거의 다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조금 더 쓰면 자세하게 쓰면 너는 글씨가 보이죠? 안 보이나요? 색깔을 바꿀까? 너는 방해 연속 좀
너는 세비체 맛보는 것을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맛보는 것을 원하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 do you want나 would you like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do you want 했네요. 그다음에 try some 세비체는 맛보단데 여기 맛보는 것이야. 그러면 이거 trying 해도 되겠네. 봤더니 어이구 내가 있는데 네가 되겠니? 네가 되겠니? 저리 꺼져라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쉬는 것을 원한다죠. I want. 쉬다가 take a break니까. 쉬다 take a break. 쉬는 것 to take a break. I like to take a break. like 성격 좋대. 그래? to take도 되고 뭐도 된다. taking도 된대. I like taking a break도 된대. 어쨌든 I like 이시죠. do you want 이시죠. 그래서 명사적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보고. She does not need. 그녀는 필요하지 않대요. 불필요하대요. 운동하다였는데 운동하는 것이네요. 그녀는 불필요합니다. 운동하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래, 투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거다. 비교는 투스쿨은 전치사의 투다.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이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건 what에 대한 대답이네. 나중에 배우는 거. 왜라는 질문, 뭐뭐 하기 위하여 왜 이런 것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형태이며 주어의 인칭이나 수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to 뒤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녀가 원합니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얘는 이건 동사로 썼으니까 얘 눈치 보고 does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 가는 것을 하고 싶어. 그러면 to go There. 그녀는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go를 썼는데 얘도 얘 쳐다보고 아니 she가 있네. go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to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be 동사는 to be. 그녀는 뭐 할까? 그녀는 뭐 건강해지는 것을 원한다. 건강하다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이라는 어떤 시 healthy를 써서. 건강한, 건강해지다, 건강해지는 것, she wants to be healthy. 이런 식으로.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걸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용법으로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세 가지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하기 위한 어떤 시조 용법이죠. 뭐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어떤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뭐뭐 해서 너를 만나서 행복해 왜 행복해 뭐뭐 하기 위하여나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부사용법으로 쓰이는데 지금 그 중에서 명사용법은 해석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 이렇게 무엇 결국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주로 문장에서 아까 설명했던 주어 그다음에 것이다. 내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보어. 그다음에 나는 좋아한다. 나는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무엇을 좋아한다. 무엇을 원한다 할 때. 동사 뒤에 오는, 동사 뒤에 목적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이와 want와 같은 동사 뒤에, like와 같은 동사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고 목적어라고 하죠. 동사의 목적어. 이 애들 앞에 있으면 주어라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주어죠. 그래서 목적어 사용되는 걸 원한다. 자, 우리말 먼저 볼까요? 누가, 나는 무엇을 영어 배우는 것을 과거 시제네요. 그래서 I decided to learn English 하면 되겠고. 나의 동생은 휴가 가다를 원하는 게 아니고 가다에다가 다쳤대 버리고 가는 것을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brother 뭐 want 해야 되겠죠. my sister, my brother want to go on a vacati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brother네요. my brother he니까 want 했죠. 근데 그렇답시고 여기 또 my brother 있네. 이걸 go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 decided 있으니까 이것도 뭐 런의 과거형 런드 뭐 ed 막 붙이고 이 지랄이라고밖에 할수 없어. 이건 하면 안 된다. 원형을 써야 된다. to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형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뭐뭐 하는 것을 뭐뭐 안 하는 것이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do, never to do로 쓴다. 그래서 그녀는 그책 읽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choose의 과거니까 chose겠죠. She chose not to read the book이겠죠. She chose not to read the book. 뭐 어쨌든 not이부터도 she chose it이죠. 그거 결정해서 그거 뭐 그 책 읽는 거 말고 안 읽는 거 not to read, not to do. Jane은 수업에 듣지 않는 것을 hope 바란다. Jane이 바라는 거 현재니까 여기 더 들어 있겠죠. Jane hopes not to be late for. 자, to 뒤에 be 동사 써야 될 때는 be 동사 원형. late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걸 안 써요 자꾸. Not too late for class 뭐 이릅니다. 맞는 것 같나 봐. 이씨,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 late는 늦다가 아니라고 이놈의 바보들아 이러면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그거 진짜 강조했죠. 얘는 어떤 시라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동사가 되지.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라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라고 했죠. 제발 얘 좀 빼먹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여기다가 또 뭐 not to be read 이러지는 마시고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하다시 되고 싶어서 비붙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둘 거 해야 될 건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저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진 애들은 want to do, decide to do. 자, 입이 기억한다 했어요.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promise to do, choose to do, plan to do. promise 뜻 알죠? 약속하다죠. 뭐뭐 하는 것을 약속하다 하고 싶으면 I promise never to do it again.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never to do it again. 그거 다시는 안 하겠다고 promise 약속합니다. choose 선택하다인데 선택하다가 얘랑 뭐 뜻이 비슷합니다. 뭐뭐 하기로 뭐뭐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하고 같죠. 뭐 같은 뜻이에요. 거의 결정하다. 선택하다. 그 다음에 플랜은 명사로서 계획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계획하다란 뜻도 있으니까 뭐뭐 하기로 계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do, plan to do, choose to do, promise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want to do. 성격 좋은 like는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 안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케이트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계획했다. 수빈이는 선장이 되는 것을 바랬었다. 그래서 케이트가 planned 했대. to get up early 하는 것을. 여기에 getting up 된다 안 된다. 플랜은 to do만 좋아한대요. 수빈 wished. 수빈이가 소망했었다. to be a captain. 그러니까 wish. 그러면 being a captain 되나요? wish도 want 같이 to do만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풀이할 숙제고요. 숙제 학원 다음 주쯤에 온다 했고 그때 다 풀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감탄문인데 감탄문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